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글 가지고 한번 설교했죠. 한글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한글 조정래 씨가요 문학 강좌를 하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국을 문학을 한다는 것은 문학하잖아요. 문학한다 그러죠. 문학을 한다 그러죠. 소설, 시 뭐 이런 거 쓰는 것이 문학한다 그러죠. 수필 이런 거 쓰는 것은 문학한다 그러거든. 문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문학을 있게 한 모국의 자식들이다. 모국의 자식들이다. 모국의 자식들. 문학이라는 게 뭐냐? 문학이란 모국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문학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모국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은혜를 갚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모국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 모국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모국어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것을 뭐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정보거든요. 이것이요, 정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들으면 나는 뭔가 하면요, 아,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과 연결이 착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통합 가공해서 새로운 신지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신의 자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산 종사님께서 정전대의에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력량의 두 번째는 육신의 자활력.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육신을 움직여 가지고 말이죠, 자활해라 이 말이죠. 자력생활해라 말이죠. 자활을, 자력생활해라. 육신을 움직여 가지고 자활을 해라. 아, 이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육신의 자활력 이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교무님 한 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방을 가까이 하면은 병원이 가까워지고, 덜을 가까이 하면은 건강이 가까워진대요. 나이 들어가지고 방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병원이 가까워지고, 또 덜, 덜판, 작업, 일을 하고 이러면은 건강이 가까워진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육신을 자꾸 움직이라 이 말 아닙니까? 육신의 자활력. 자기 육신을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육신의 자활력.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경제의 자립력. 경제도 자립을 해라.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가면요, 돈을 잘 써야 돼요. 이거를 잘 써야 돼요. 사용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해가지고요, 되는 대로 풍풍 쓰고 해가지고요, 는 이 경제의 자립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전대에서는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자지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를 확립하는 것이 자력 양성이다. 이제 정전대에서 대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력 양성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사유에 있어서 인간불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는 길이 바로 뭔가 하면 자력 양성의 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지자본이. 지자본이. 지자본이의 강령에서는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면요, 치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치자에게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셨어요. 치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치자에게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구할 때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고 구해라.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고 구해라. 이것이 뭔가 하면 치자본의 강령이다 이 말이죠.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구해나가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해나가는 것, 이것이 지자본의 그 강령이다. 맞죠?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지자본의는요, 지자본의 강령은요, 치자에 대한 불공이에요. 치자에 대한 불공이에요. 그러면 치자에 대한 불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치자에 대한 불공인가 하면요, 치자를 본의해 주는 거예요. 본의한다 이 말은 드러내 주는 거예요. 치자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근데 못 드러내 주는 원인이 뭔가 하면요, 어떤 차별제도에 끌리기 때문에 못 드러내준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못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건요, 대단한 법문이십니다. 이 지자본인은요, 지자본인은요. 왜냐하면은요, 이 지자본인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요, 시대를 앞지르는 앞질러가는 시대를 앞서 내다보고 앞질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지자본의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제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자 그랬는데, 과거의 그 차별제도는 어떤가 하면요, 관료제도의 폐, 폐단, 관료제도. 이 관료제도는 뭔가 하면요, 위에 하여간, 제일 위에 사장, 회장 있고, 사장 있고, 그 다음에 부장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리,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거 이렇게 순서별로 쫙 있죠. 이게 뭔가 하면 관료제도. 그럼 이거 이런 관료제도는 뭔가 하면요,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요, 위에 사람을 항상 이기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항상 이기고 밑에 사람을 항상 지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지자가 됐다 하더라도 위에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관료 조직의 병폐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전통 사회는 이 관료 제도의 병폐 사회 속에서 사회 발전이 더뎠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관료 제도를 말이죠, 이 관료 제도의 폐단을 지자본의에서 뭔가 하면 이런 폐단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지자가 어떤 사람이 지자냐? 어떤 사람이 지자인가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자가 어떤 사람이 지자냐?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지자가 된다 하면 전문인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전문인은 뭐냐? 진짜 전문인,
아니 보통 우리가 나도 교무 전문 교무지? 교무 전문 교무 아니야 내가? 내가 교무로서 전문적으로 교무만 하는 사람 아니냐고. 다른 거 안 하잖아. 지금 내가 전문적으로 교무만. 그게 내가 교무 전문인인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왔는데 교무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교무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요. 자, 전문인. 그러면 이 전문인이 어떤 사람을 전문인이라 그러냐? 진짜 전문인, 제대로 된 전문인은 어떤 전문인을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전문인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와, 이거 굉장한 말인데요. 나 대체할 사람 있어? 있으면은 나는 전문인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은 진짜 그 사람을 보고 전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자 알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뭔가 하면 치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전문인이 아니고 전문인이 아니면은 제대로 된 치자가 아니다. 어느 동지가 전문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동지가 있어요. 그 동지가 하는 말이 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전문인이라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전문인,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이 소름이 꽉 끼치더래요. 그렇게 이 뭔가 하면요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실감나게 말이죠 자기가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지자와 우자를 한번 우리가 구별 한번 해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자와 우자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냥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이제 지자와 우자를 한번 구별 한번 해보는데요. 대종사님 것이 말입니다. 대종사님 것이요. 완전히 대각을 이루신 어른. 대각도인. 이건 지자입니까? 우자입니까? 지자죠?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주자예요. 모든 부분에서 지자예요. 대각도인은요. 자, 모든 부분에서 지자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처음 출가해가지고요. 어디 잤는가? 공회당 있죠? 그 공회당 지금 공회당이 동쪽 방, 서쪽 방 두 방으로 나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동쪽 방에서 살았어. 처음 출가해가지고 3학년 때 이제 내가 그 방에 살았어요. 그 방에 구두를 누가 놓으셨는가 하면요 대종사님이 직접 놓으셨어요. 그 구두를요. 그 방 동쪽 방이 크지? 방이 크잖아요. 근데 어디서 떼는가 하면요 이쪽 저 정화정사 있죠? 정화정사에서 정화정사 쪽에서 이 때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공회당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그 이제 그 구두를 딱 놓을 때 토수가 구두를 이제 그걸 놓았어요. 나가고 불을 떼보니까 방이 크니까는 이 밑구멍만 따뜻하고 저 위에는 안 따뜻한 거예요. 그게 실패했지. 구두를 놓은 거 실패됐죠. 실패를 하고 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구두를 놓는 사람에게 구두를 놓는 원리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시대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니까는 대종사님이 물으시니까는 그 구두를 놓는 사람이 이제 처음 구두를 놓고 실패한 사람이요 구두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놓습니다 하는 이제 그것을 쫙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이제 했대요. 하니까 대종사님 다 들으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돌멩이는 이렇게 놔라. 이돌멩이는 이렇게 놔라. 이렇게 해갖고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돌멩이를 놨대. 놔가지고 싹 발라가지고 떼는 이제 근데 그 이제 구도를 다 완성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방에 살았는데 내 책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구조실 있죠. 구조실 가까이 있죠. 구조실 가까이, 그런 게 제일 이쪽 그 운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꿀떡이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거리 나가요. 그쪽으로요. 꿀떡이 나가는데 내가 처음 와가지고 그 방에다가 구두를 여기다가 불을 떼었는데요. 나무가 없으니까 뭐란 거면 탱자가시 있죠. 그런 걸 갖다가요, 이제 군인들 워카 있죠. 그 신고는요, 막 밟아가지고 이제 불을 갖다가 이제 떼는 거예요. 그 떼면 불이 확 타거든요. 타면은 이 구두리 말이죠, 따뜻해지는데 어디서부터 따뜻해지는가 하면요, 불 때는 그 밑에는 안 따뜻해요. 안 따뜻고 저 연기 나가는 데 있죠. 연기 나가는데 그 연기 나가는 쪽에 구두를 해서 그것서부터 따뜻하기 시작해 갖고 와요. 그렇게 하고 가장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불 때는 그 밑에가 따뜻해지. 이게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놓으신 구두리 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두를 놓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이해 갑니까? 별로 안 가는 것 같는데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리의 원리를 통하고 나면은요,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물리를 하나 하나의 물리를 통하면은 그 물리가 다 통하는 거지. 이게 뭔가면요, 지자다, 대각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지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지자와 우자는요, 그러면 이런 분만 우리가 있으면 다 그냥 지자로 받들면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분만 있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지자와 우자가 같이 이제 같이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자의 뭐 우자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데요, 상대성이다. 지자 우자의 그 판가름은 상대성을 봐야 한다. 상대성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상대성에서 나타난다. 나 혼자만 놓고 단독 사람을 하나를 놓고 저 사람이 지자다 우자다 이렇게 정의를 못 내린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나하고 대종이하고 둘을 놓고 상대했을 때 대종이하고 나하고 중에서 어느 것이 누가 지자고 우자고 한다 하는 것이 상대돼야지 지자가 우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상대되지 않고 혼자 개념으로서 놔두고 지자다 우자다 우리가 이렇게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맞죠? 네. 상대성. 지자와 우자는 상대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자와 우자는 이제 부분성이. 사람의 역할은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대용이 그 컴퓨터 지금 1분에 지금 몇 자 치는가, 대종이? 500타? 그게 나보다는 저 부분에서는 훨씬 지자 아니에요? 지자다, 이 말이죠. 또 지금 PD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교리는 내가 더 내가 지자겠지?
원불교 교리를 아는 것은 내가 좀 낫겠지 그래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PD 분야에서 뭘 찍고 이거 영상을 만들고 하는 데서는 나보다도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가장 아주 다양하고 다양한 데 있어서 부분 부분이 따라가지고 지자와 우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모든 부분에서의 지자, 모든 부분에서의 우자 이건 없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지금 정의를 내려줘야지 말이죠. 지자 우자가 되는 것이지 말이죠. 그냥 적당하게 지자 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와 우자를 가르는 정의에 있어서는 상대성하고 부분성 이제 두 가지를 들이대야지만이 지자와 우자의 정의가 비로소 거기서 결정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단독으로 놓고는 지자자 우자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점 지자분의 강령에서는요, 각은 어쨌느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자와 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렸다.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렸다. 그래서 출신 성분. 이런 것이 말이죠. 과거 시대는요,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좌우해 버리는 거예요. 일생의 운명을 좌우해 버린단 말이죠. 출신 성분 이런 것이. 근데 이제 지자본의 강령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지자와 우자를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다르자.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다르자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지자와 우자를 차별하지 말고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다르자. 이것이 뭔가 하면 지자본이가 지향해 나가는 강령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사유에서는 말입니다. 모든 차별이 다 사유에서는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사유가 지향하는 가장 그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요. 평등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사회, 인간 사회의 평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사유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차별은 뒀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차별을 둔 그 차별이 뭐냐? 바로 지자와 우자의 차별이다 이 말이죠. 이 차별만은 말이죠. 그대로 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차별하자는 건 아니다. 구하는 데 따라서 목적만 달하고 그 목적만 달하면 그것이 되는 거. 바로 뭔가 하면 지자본의를 실천하는 거다.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지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요 개인이 말입니다. 지자가 돼 있을 때에 나를 어떻게 써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면요 나를 어떻게 써주면 좋겠다, 나를 어떻게 써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이런 마음이 나는 거다 이 말이죠. 발령받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발령 왔을 때 지금요 인사기만 되면은요 교단 난리 해그닥 대비져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제대로 된 지자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나 다른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지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어떻게 돼? 이게 곤란하다 말이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교무예요. 교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도도 교당을 다니면서 이 교도들도 들으니까는 이 말을 해야죠. 내가 그래도 교도 중에서는 괜찮은 교도다. 근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런 마음이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기 스스로가 교도든 교무든 간에 지자가 돼야 돼. 진정한 지자가 돼야 되는 거다. 진정한 지자가 돼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문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게 바로 지자 보니까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우리 지자분이 이 대단히 지금 좋은 지금 우리가 참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그래서 지자본이라를 잘 실천하면은 사회 자체가 진화 발전합니다. 사회 자체가 진화 발전하는 사회로 가요. 근데 지자본이가 실천되지 않으면은 사회 자체가 뭔가 하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돼 버리는 거예요. 지자가 다스리는 사회는 조직은 발전합니다. 반대로 우자가 다스리는 그 조직과 사회는 뭔가 하면 퇴보되는 거다. 그래서 이 지자 본인은 말이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 두 번째는요.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종목을 지금 다섯 가지로 지금 그것도 해주세요. 첫째는 이제 반상차별, 두 번째는 적서차별, 세 번째는 노소차별, 네 번째는 남녀차별, 이제 다섯 번째는 종족차별,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의 차별을 지금 과거 차별제도 종목을 지금 줬는데 지금은 이거 지금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지고 적서차별 같은 거 거의 없어졌어요. 다 지금 없어져. 예전에는 적자와 서자 정말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적자와 서자. 이 적자와 서자는요. 우리 집에도요. 우리 집이 양반 빼다구 집안이거든요. 양반 빼다구 집안이라서 서자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줄을 같이 안 섰어요. 적자하고 같이. 딴 줄을 만들라고 저 뒤에서 제사 지내게 그렇게 하면 서자들은 그렇게 적서 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차별이 지금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서자들이 그냥 요새 지금 우리 집안에도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어떻게 잘하는지 오히려요 적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차별이 화면이 존재했다. 그 노소의 차별 이런 것들, 남녀의 차별, 종족의 차별, 이제 종족 차별도요. 시족 사회에서 한 동네 살아도요. 한 동네가 한 시족으로 이루어졌으면 타성이 그 들어가서 못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살. 이럴 정도로 과거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조에 끌려가서 하는 사회였다. 그거를 이제 지자본위에서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지자본위 종목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첫째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삼아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삼아라. 자, 솔성의 도. 솔성의 도가 뭡니까? 성품 다스리는 도죠. 성품 다스리는 도. 이거는 뭔가면요. 마음 공부가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 공부가
자기의 이상이 되고 보면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마음 공부가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래서 마음 공부는 뭔가 하면요,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지자가 되는 거예요. 지자로 올라서는 것은 뭔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자로 올라서야 된다. 그냥 지자가 좋다. 우리가 아까 지자 우자에 대한 정의를 쭉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자가 좋고 지자가 좋은 만큼 지자가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성의 도가 이게 뭔가면요. 스스로가 솔성의 도를 높여가야 된다. 그래서 이 솔성의 도는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솔성의 도를 이제 키워나가 가지고 지자가 되는 거, 그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의 덕행이라 그랬어요. 인사의 덕행. 인사의 덕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덕행을 낮춘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덕행을 낮춘다. 사람 다스리는 도, 이것이 뭔가 하면요, 지도자의 기본 요건이에요. 사람 다스리는 도는요, 지도자의 기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의 기본 요건이에요. 지자의 기본 요건은 뭔가 하면요, 인사의 덕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권력 좋아하죠. 다 권력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말이죠,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권력인데, 그 권력이 필요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권력이 나오는 출처가 어딘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는 지자본위에서 인사의 덕행이 권력이 나오는 출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래서 그 출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덕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역시 지금 사람, 이제 우리가 여기 살다가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 있죠. 또 싫어하는 사람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것이요. 누가 뭐 꼭 그냥 그렇게 만들자고 해갖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람, 살다가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훌륭한 사람의 관건, 요건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하느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한 사람이 결정되는 거다. 이해갑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한 사람이 결정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잡동사니 사람이에요. 안 좋아할 사람도 좋아해 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또 안 훌륭한, 그 안 그런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친하게나 다 좋아하거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이득행, 참 이 인사이득행이라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조직 구성원을 인사이득행으로서 장악하고 감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을요. 이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뭔가 우리가 지자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본이 조목 1조에서는요, 솔성의도와 인사이득행, 이 두 가지 제목을 대중사님께서 아주 강조를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정사하는 것이, 정사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을 삼아라. 이제 저 이것은 정사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뭔가 우리가 행정한다 그래요. 행적을 한다. 자, 그래서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 해야 될 일이자, 그 사람이 자기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전을 제시를 잘해야 돼요. 비전 제시를 잘해요. 두 번째는요,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조직과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도움되는 일. 이런 사람이 뭔가 하면 정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 중에서요, 이제 이 비전, 이거는 그 지자가 해야 될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이에요. 이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 그 단체가 가야 되는 비전, 그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으로 구성원 전체를 뭔가 하면요, 결속시키는. 결속시키는 방법이 비전을 잘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제시가 잘 되면은요, 인적 네트워크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교구 살 때요, 어떻게 비전을 제시했는가 하면, 열린 신앙 공동체. 이렇게 내가 비전을 제시했어요. 열린 신앙 공동체. 이 뭔 말이, 대종이 뭔 것 같아? 열린 신앙 공동체. 우리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를 하나 없이 함께 하는 거. 열린 신앙 공동체의 반대는 뭔가 하면, 닫힌 신앙 공동체. 닫힌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 공동체, 교당마다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죠.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교당마다 이루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당의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닫힌 신앙 공동체. 굉장히 닫힌 신앙 공동체다 이 말은, 교당에 다니던 사람들만 자기들만 끈끈한 유대 관계로 뭉쳐져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교당에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로 형성된 것이 우리 교당 공동체. 맞아요, 틀려? 이걸 깨버려야 돼.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원불교는 문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문턱이 왜 높으냐?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몇십 년 교당 댕겼고 끈끈하게 서로가 뭉쳐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교세가 확장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를 강조를 하고 교구장이 돌아다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걸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케팅 시대죠? 마케팅 시대 아닙니까? 자, 우리 교당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해야 돼.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최고의 광고 수단. 마케팅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오는 방송도 광고해야 되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광고 수단이 뭐냐? 만족한 고객이다. 만족한 고객이 그게 뭔가 하면요, 최고의 광고 수단이. 만족한 고객. 이 만족한 고객이라는 말을 누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마케팅의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필립 코틀러. 그래서 우리 교화도 말이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하는데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요, 최고의 수단, 광고 수단은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의 최고의 수단은 만족한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만족한 고객.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수익성이 있는 고객을 만들고 육성하고 유지하는 거, 만들고 육성하고 유지하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화도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정사. 정사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지. 행정을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가 말이죠.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은 서성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치자본 일을 하자. 이제 이것이 치자본의 조목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어본 서등을 삼으라. 생활에 대한 지식. 이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이제 참 현대사회는요, 이 환경이 계속 변하죠. 계속 바뀌거든요. 이 휴대폰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환경이 계속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바뀌니까는요, 그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그 환경, 그 조직, 그 분위기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지식이 말이죠.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 서성 삼아가지고 자기도 지자가 되도록 나가거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 정보 사회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회 변화를 따라잡는 것은 뭔가 하면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서성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요, 지식 정보 사회에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요,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어보면 스승을 삼아라. 학문과 기술이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서성으로 삼으라. 상식까지 말씀하셨어요. 상식.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그 사람을 서성 삼으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지자와 우자는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고정된 지자, 고정된 우자는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대각 도인, 대종사님 같은 그런 대각 도인은 고정된 지자가 되는 것이죠. 고정된 지자가 되지만도 그러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의 법원가는 법력을 갖춘 사람 이상이 되면은 그는 고정된 지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지자와 우자는 상황 따라서 변하는 거다. 그래서 그 상황에 변하는 지자와 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이런 지자본의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지식정보사회의 인간형의 표준 인간형은 뭐냐. 그래서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내가 그랬죠.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인간형의 표준. 그것은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엑셀런스형 인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자가 주가 되는 인간형. 치자로 모시는 인간 형태. 그래서 엑셀런스한 그 면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치자가 가거는요, 사장 돼버린 거예요. 사장 됐다 이 말은요, 자기의 그 치자의 힘을 말이죠. 발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발휘를 못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억눌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터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자가 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엑셀런스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더 잘하게 자꾸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 단체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엑셀런스형 인간이 지향하는 표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신형 지식정보사의 인간형인 엑셀런스형 인간이 바로 치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치자본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이런 조직에서부터 이 뭔가 하면 치자본의를 확실하게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다 같이 우리가 해나갑시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치자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